전북 지역의 가계대출이 매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대출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째 같은 장소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류익선 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숙박업소 근처라 10시 이후엔 손님이 가장 많지만 최근엔 9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해 방문하는 손님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들 못하겠어요. 기존 들어간 거 뭐 보험료하고 생활비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가게세도 그렇고 전체 하는 것이 아주 소득은 없다고. 경기 침체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북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1,799억 원이 늘어난 26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1,400억 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제2금융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좀 소비 여력을 제한한다거나 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서민과 영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맞물린 대출 폭증이 전북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